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우입니다. 호시탐탐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같이 언제 어디서든 화려한 공격 스킬을 바탕으로 득점을 창출해내는 스코어러들을 보며 감탄과 함께 전율이 일어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NBA 세계에는 이렇게 미쳐 날뛰는 맹수들을 막아서는 강력한 수비수들도 늘 존재해왔으며 특히 플레이오프 같은 큰 무대에서 그들은 1점이라도 덜 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서기도 합니다. 소위 에이스 스타퍼, 락다운 디펜더라고 불리는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정말 오늘만 살 것 같은 투지와 열정을 코트 위에 쏟아내고 보는 사람도 질식할 듯한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수많은 농구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2000년대 중반 빅리그에 나타난 이 선수도 탄탄한 신체 조건과 강철 같은 체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상대팀 에이스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가치를 올렸고 동 포지션인 가드만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키가 10cm 이상씩이나 큰 스몰 포워드까지 상대할 정도로 엄청난 수비력을 과시했던 타고난 수비수였습니다. 2010년대 숨막히는 늪농구, 일명 그릿 앤 그라인드로 유명했던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늪농구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렸던 그는 바로 더 그라인드 파더 토니 앨런 선수입니다. 신장 193cm, 몸무게 97kg의 양계 가드 포지션을 모두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신체 조건을 지녔던 그는 NBA에서의 14시즌 동안 전문 수비수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커리어 절반 정도를 벤치에서 출전하면서 평균 22분 정도를 플레이했으나 커리어 평균 스틸이 1.4개나 되며 1.5개 이상의 스틸을 기록한 시즌만 무려 8시즌이나 있을 정도로 상대팀의 패스 흐름을 미리 파악해 패싱 레인을 차단하는 수비, 그리고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펼친 맨투맨 수비에 이은 볼을 훑어내는 것까지 굉장히 능했던 손이 빠른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주력도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헬프 디펜스까지 좋았던 만능 수비수였죠. 수비에서의 엄청난 임팩트를 인정받은 그는 2010년대에 들어서만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 팀 3회, 세컨드 팀 3회에 선정되면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빛나는 수비력에 비해 득점력은 그닥 좋지 않았고 가드임에도 3점슛 성공률이 28.2%밖에 되지 않았을 만큼 14년 동안 슛에서의 발전이 전혀 없었지만 단지 수비 하나만으로 NBA 커리어를 쌓아나갔던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단했던 선수였던 토니 앨런. 그의 자세한 커리어 스토리를 지금부터 저 리우와 함께 하실까요? 1982년 1월 11일 미국 일리노이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앤서니 앨런은 그 지역의 크레인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배우며 성장했고 당시 이후 NBA 선수로 성장했던 윌 바이넘과 함께 플레이하기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앨런은 버틀러 카운티 커뮤니티 컬리지로 진학해 신입생 시절 16.5득점, 6.12바운드, 2.8스틸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수비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2학년 때는 워버시 밸리 컬리지로 학교를 옮겨 플레이하면서 평균 14.5득점, 5.3리바운드의 기록과 함께 팀을 32승 6패의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고 NCAA 하부리그인 NJCAA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대학 무대 커리어를 쌓은 그는 3학년이었던 2002-2003 시즌이 시작되기 전 NCAA 팀 중 하나인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졸업반까지 2년을 플레이한 앨런은 평균 15.3득점, 5.5리바운드, 2.1스틸의 공수 양면에서 모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로 활약하면서 졸업반이었던 2003-2004 시즌에는 팀을 NCAA 4강인 파이널 4까지 진출시키는 데 공헌했습니다. 대학 무대에서만큼은 그래도 공격력이 괜찮았던 그였고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2년을 플레이한 선수 중 처음으로 커리어 1000플러스 득점을 해냈을 정도였죠. 대학교를 마친 앨런은 2004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했고 1라운드 25번째 순위로 보스턴 셀틱스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신인이었던 2004-2005 시즌 77경기 중 34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그는 평균 6.4득점, 2.9리바운드, 1스틸을 기록했는데 첫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1월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경기에서 시즌하이 20득점을 올리는 좋은 활약을 펼쳐보였고 신인으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2005년 NBA 올스타 루키 챌린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죠. 게다가 당시 보스턴은 다이나믹 듀오로 불렸던 폴 피어스, 앤투안 워커가 있는 동부 강팀이었기 때문에 정규 시즌 3위의 높은 순위로 플레이오프도 올라가면서 앨런은 루키 시즌부터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나 동부 6위로 올라온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덜미를 잡히며 1라운드 탈락의 굴욕도 함께 맛보게 됩니다. 소포머가 된 2005-2006 시즌 앨런은 고작 9경기밖에 선발 출전하지 못했지만 출장 시간은 조금 더 보장받으며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수비력은 여전히 준수했고 10플러스 득점 경기도 15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공격에서도 쏠쏠한 활약을 펼쳐줬던 그였으나
오프시즌 팀으로 옮긴 앤투안 워커의 공백이 너무나 컸던 보스턴은 고작 33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플옵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3년차였던 2006-2007 시즌에는 12월 펼쳐졌던 덴버 너게츠전에서 커리어 하이 30득점을 폭발시키는 등 커리어 처음으로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기도 했고, 1월 올랜도 매직전에서는 7스틸을 기록하는 미친 수비력까지 선보이며 공수 양면에서 더 성장한 퍼포먼스를 펼쳤던 앨런이었지만, 올랜도와의 경기 바로 3일 이후인 1월 10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전에서 덩크를 시도한 뒤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왼쪽 무릎 인대 및 내측 측부 인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을 선고받고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에서 잘 회복한 앨런은 2007-2008 시즌 개막전부터 팀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주전 포인트 가드 라존 론도의 성장과 함께 만렙슈가 레이 앨런과 늑대대장 케빈 가넷의 가세로 단숨에 우승후보 0순위로 올라선 보스턴이었지만, 에디 하우스, 샘 카셀 등 쏠쏠한 활약을 해주던 백업 가드들도 있어 출장 시간이 다소 줄었던 앨런이었습니다. 게다가 2008년 풀업에서도 로테이션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하면서 15경기 동안 고작 4.3분밖에 출전할 수 없었지만, NBA 파이널에서 만난 LA 레이커스와의 5차전 경기에서 블랙맘바 코비 브라이언트를 수비하라는 특명을 받고 진득한 수비력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보스턴 프랜차이즈의 17번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생애 첫 우승을 맛본 앨런은 2008년 오프시즌 보스턴과 2년 2.5밀리언 달러의 투웨이 계약을 맺고 커리어를 이어가는데요. 보스턴과의 다섯 번째 동행이었던 2008-2009 시즌, 약 20분가량을 벤치에서 출전하며 평균 7.8득점, 2.3리바운드, 1.2스틸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수비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 다음인 2009-2010 시즌에는 커리어 하이인 51% 야투율을 찍으며 공격에서도 꽤나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2월에 있었던 LA 클리퍼스전에서는 10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커리어 첫 더블더블도 해냈죠. 하지만 2010년 다시 밟은 NBA 파이널에서 2년 전 맞붙었던 LA 레이커스에게 7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3대4로 서력당하면서 아쉽게 두 번째 반지 획득에는 실패했고, 2010년 여름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3년 9.7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고 커리어 두 번째 팀으로 둥지를 트게 됩니다. 당시 멤피스는 바로 이전 시즌 40승을 기록하며 풀업 진출에 실패했던 팀이긴 했지만, 그만큼 보스턴에서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고, 앨런은 루키 시즌 이후 가장 많은 31경기에 선발 출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자유롭게 뛸 수 있었던 그는 코트 이곳저곳을 누비며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수비 실력을 발휘했고, 커리어 하이 1.8스틸을 해내며 수많은 공격수들을 악몽으로 인도합니다. 그의 스틸 수치는 48분으로 환산했을 시 무려 4.14스틸이었을 정도로 미친 기록이었고, 이는 93-94 시즌 네이트 맥밀란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앨런의 이러한 활약으로 멤피스는 NBA 팀들 사이에서 수비력 하나만큼은 정평이 나 있을 정도였고, 그는 커리어 처음으로 NBA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퍼리미터 수비수 중 하나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죠. 디펜시브 세컨드 팀이긴 했지만 D4의 후보들 중 득표수 4위를 차지했을 만큼 그야말로 찰거머리 수비 실력을 과시했던 앨런이었습니다. 멤피스도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 안정적인 팀 전력을 구축해 서부 8위로 풀업 진출에도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서부 1위를 수성하고 올라온 만년 우승후보 산왕 샌안토니오 스퍼스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멤피스의 1라운드 탈락을 예상하던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팀의 주 득점원이었던 잭 랜돌프는 시리즈 내내 짐승같은 퍼포먼스를 펼치며 팀을 캐리했고, 첫 4경기 중 3경기를 따낸 멤피스는 우승후보 0순위 샌안토니오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죠. 그리고 결국 6차전에서 마지막 승리를 따낸 멤피스는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업셋해버리는 역사적인 시리즈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토니 앨런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6경기 동안 26.7분을 출장해 무려 2.3개의 스틸을 해내면서 샌안토니오 공격수들에게 늪농구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특히 마지막 3경기였던 4-5-6차전에서는 각각 3스틸, 4스틸, 4스틸을 해버리는 미친 수비 집중력을 발휘하며 그중 2승을 따낼 수 있었던 멤피스였죠. 2라운드에서 만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시리즈에서도 자신보다 키가 15cm나 더 큰 케빈 듀란트를 상대하면서 굉장한 수비 실력을 또 보여주었고, 시리즈 평균 1.6개의 스틸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비록 너무나 아쉽게도 7차전에서 무릎 꿇으며 플레이오프를 마쳐야 했던 앨런과 멤피스였지만, 서부 1위와 4위 팀을 상대로 보여줬던 엄청난 저력은 현재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락아웃으로 인해 단축 시즌으로 진행된 11-12 시즌, 앨런은 풀업에서의 놀라운 활약 덕분에 완벽히 주전 슈팅가드로 올라서면서 더 많은 출장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팀워크 한층 더 좋아진 멤피스는 서부 4위의 좋은 성적까지 거두며 다시 한번 큰 무대에 올라설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잭 랜돌프가 부상으로 빠져 전력이 크게 약화된 멤피스는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그래도 다음인 12-13 시즌,
완전한 전력을 갖춘 멤피스는 앨런이 멤피스로 오고 난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인 56승을 거두어버리며 큰 기대감을 안고 프롬 무대에 뛰어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라운드에서 만난 LA 클리퍼스를 4-2, 2라운드에서 만난 오클라호마는 4-1로 꺾어버리며 무서운 기세로 서부 컨파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고, 그곳에서 만난 상대는 바로 2년 전 1라운드 탈락의 쓴맛을 보여주었던 샌안토니오였죠.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카와이 레너드라는 포텐셜 높은 어린 친구와 무시무시한 양국 농구팀으로 변모해 있었던 산황은 너무나 강력했고, 2년 전 패했던 서러움을 서력이라도 하는 듯 멤피스를 4-0으로 처참하게 발라버립니다. 멤피스도 수비력은 좋았으나 랜돌프가 너무 막히면서 득점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0-4 수입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앨런은 2013년 오프시즌 4년 20밀리언 달러의 괜찮은 금액을 받고 멤피스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16-17 시즌까지 7년간 멤피스의 주전 슈팅가드로 활약하면서 NBA 올 디펜시브 팀에 총 6번 선정되는 놀라운 커리어를 쌓아나갔는데, 2015년 프로 2라운드에서 만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플래시 브라더스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을 상대로 보여준 놀라운 락다운 디펜스는 굉장했고, 제임스 하든, 러셀 웨스트브룩 등 NBA의 내노라하는 공격수들을 상대로 보여준 특유의 맨투맨 수비력은 수많은 농구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만으로 36세가 된 17-18 시즌은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와 1년 2.3밀리언 달러 베테랑 미니멈 계약으로 플레이했지만 왼쪽 종아리뼈 부상을 당하면서 고작 22경기밖에 뛸 수 없었고, 시즌 도중이었던 2018년 2월 시카고 불스로 트레이드된 이후 방출당하면서 조금은 아쉽게 NBA 커리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드였지만 3점 슛이 약해 공격력은 별로였으나 능력치를 온전히 수비력에 몰빵해버리며 지치지 않는 체력을 동반해 끊임없이 상대 공격수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락다운 디펜더 토니 앨런. 현재까지도 NBA 복귀 소식은 없는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그의 플레이를 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토니 앨런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First team all defense. First team all defense. Great team, boy. First team all defense.